자, 오늘 1일 의식. 곰돛에 잡혀있는 생존자를 3명 잡기. 아주 역같고 어려울 뿐더러 25,000포인트 밖에 안주는 굉장히 쓰레기같은 퀘스트 되겠습니다. 아, 되게 이쁜 코스튬이 테스트 서버에 많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거를 뭐 이제 돈이나 인게임 캐시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되게 이쁜 거 많더라. 그 나무꾼 힐빌리 있더라. 이렇게 수염 풍성해가지고. 덥구. 한방. 브루탈. 동요가 왜 있지? 자, 동요를 왜 넣어놨냐, 내가? 동요가 왜 있지? 차라리 오버차지가 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 뭔가 바뀌었다, 이거. 아, 그래, 너스콜링이 낫겠다. 너스콜링이 또 나쁘지 않은 퍽이지. 가자. 곰덫의 설치 시간이 소폭 감소합니다. 이거는 뭐야? 출혈을 유발함. 이거는 뭐지? 이거 껴보자. 어두운 안개가 감소합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끼면 안 돼. 이런 거 끼면 안 돼. 짜장덫 가자고? 아니야,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 똥도움만을 쓰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알고계션 나요대바데는 스타브리즈 스튜디오 게임으로 리얼 엔진 4를 사용하고 16년 6월 14일에 나왔다는 것을 사실 김도 이주 컨텐츠라는 것을. 뭐 쓰지? 저는 노루 가면이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이거 쓸까? 마체테. 또 나를 만나러 시청자들이 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등급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저격하기가 좋은 레이팅이죠. 게다가 대바대는 대바대를 평소에 안 하시던 분이 김도가 이제 대바대를 한다고 하면 귀신같이 대바대를 켜가지고 이제 접속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생각을 해. 아무리 뭐 저격을 배난다 하지 말라 그래도 뭐야? 저격해 주길 원하는 새끼들은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되나? 그냥 야, 존나 방구차 같은 거지. 어렸을 때 우리 방구차 따라다니던 그 기억 나세요? 그? 좀 나이 먹으신 분들 알 텐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야 씨발 방구차다.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 졸라게 따라다니는 거야 그 방구차. 와 소독된다 막 이러면서. 야 또 들려. 신들이 와서 도망쳐. 대성공. 근데 나도 따라 다녔거든. 개재밌거든요. 티셔츠 이쁘지 않아? 스페이스 때걸 티셔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같으니? 제식의 구덩이. 좋아, 생존자들을 찾아보자. 일단 본 덫구는 루인이 없는 저렴한 덫구이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빨간 티 이익맨은 무시를 해주고요. 앞에 보이는 클로데스를 열심히 쫓아가 줍니다. 아, 네, 꼬무새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네, 난민분들 안녕하세요. 일로와야 일로와. 어? 요요요 뚝배기 한 대만 때리게 해줘. 한 대만! 아, 네, 나요키님 천만원 감사합니다. 아, 한 대만! 한 대만! 뚝배기! 좋아. 아니, 미쳤나, 이게! 몸을 잡아. 김도님 최근 두피 3님이 우거진 것 같아 슬픕니다. 야, 1킬 어떻게 하냐? 겨울이 오길 기도합니다. 야, 1킬을 할 수가 있을까? 덫으로 잡아야 되거든? 씨발, 이거 영원히 못 깨는 거 아니야? 이 티셔츠 너무 멋. 나도 대모냥이 스페이스 티셔츠 가지고 싶은데. 후임. 구석에 영 좋지 않네. 좋았어. 아, 이러는 사이에 발전기 하나가 남아버린 아주 기적적인 사태가 발생한. 아, 여기 하나 딱 설치. 없나? 뭐야? 해제한다. 요요요요요 쌍놈의 새끼 이거. 저 할배를 따라갑니다. 집착이야. 분명히 칼찌가 있겠지? 뭐야, 할방구 어디 갔어? 어? 김도 오빠 탈모 파티. 으아. 없네. 아, 네, 귀여운 쭈꾸미 볶음님 7개월 구독 고마워요. 야, 할방구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없네. 좋아, 발전기 쪽으로 와보자고. 어, 좋아, 위스퍼의 속삭임이 들린다. 아, 존나 안 보여.
일로와 일로와. 야 뚝배기 딱 들이대 들이대 뚝배기. 아! 아! 죽여주지 글로뎃. 다이! 아 하지마 하지마 재미없어! 아 씨발 이렇게 아, 네, 나루쿠님 사격 구독구만요. 감사합니다. 구독꾼인 줄 알고 무서웠어. 시발, 황벨은 수호한다. 네. 아, 네, 나루쿠님 사격 구독구만요. 도시 왜 요거밖에 없네? 오기만 해봐라. 빼기를 요렇게. 아 열려버렸구요. 열심히 달려오는 이응맨 플래시를 들고 있고. 아, 네. 네, 저 친구한테 관심을 주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아 열심히 할배가 달려가고 있지. 아, 예스. 아, 이잉벤.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다쳐버렸다구. 다쳐버렸다구. 어디다 걸어야 되지? 저기다 걸어야겠다. 나가 이 새끼야.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씨발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존댓다 진짜. 오 야야야 한 번 했어. 한 번 한 번 했어. 할 수 있어. 한 번 했어. 한 번 한 번 어떻게 했지? 신기하네. 한 번 어떻게 했니? 걸려도 된다고? 아 그래? 시작부터 덤만 가면 깨진다고? 아니 근데 덫에 걸린 걸 잡아야 되지 않나요?
아 그냥 걸리기만 하는데? 아 진짜? 아 그러면은 가방 없나? 아씨 가방 없네. 그냥 하자. 시려를 위바라. 아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생존자들. 지금 배바데 2.0 베타가 진행 중입니다. 신상과 네. 생존마 이번 패치가 마이징이 가능한 서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개구를 닫는다거나 코스튬이 대폭 늘어나고 좋아. 그러면 이런 데다 덫을 박아보자. 덫을 졸라 깔고 다니는 거지. 진라면 순한 맛 맛있다고 어떤 놈이 그랬냐. 당장 나와. 아 전방에 생존자가 있는 것 같고요. 본방화 김도짱. 잡았다 양갈래 머리. 잡았어. 히. 히. 아, 네 아빠 빌런님 감사합니다. 야, 뭐 발전기가 그새 켜져야? 씨, 잡으러 간다 지금. 절로 갔네? 잘 보이죠? 뚝배기 두 개 보였거든요? 그럼 아마 이쪽으로 가면 만날 겁니다. 아마 여기쯤에서 만날 것 같은데 저 집에, 저 집 뒤에 있네. 너스콜링이 열일해주고 있고. 잡았다! 아, 브랜뉴라고? 아니, 그냥 킨 걸 수도 있어. 자, 이 판자가 내려가기 전에 여기다 걸어주고요. 야, 나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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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옐로링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샘목 타고 도착한 섬이 살인자가 있는 섬이라니. 혹시 형이 낮에 말했던 빨래라던게 갈고리에 걸리는 쟤들이야. 이제부터 주걱부터 하나씩 시험하는 아덴다. 어서 도망쳐! 아 감사합니다. 6개월 역시 김도사. 아 안 걸리나? 걸렸다. 아, 내 뚝배비 브레이커님 6개월 구독고마워요. 좋아, 나 이번 미션은 생존자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야.
덫에 걸어버리는 거지. 아이, 덫을 설치하는 걸로. 저기다. 저 반대편 끝에 거 돌리고 있다, 쟤네들. 저걸 수도 있는데? 저리로 가볼까? 아니네. 어, 야, 건물 안에 지금 뚝배기 보인 것 같다? 캐빈에 들어갔나? 어? 뭐야, 발자국 찍혔는데? 섹스. 뭐해! 아, 내 스그린이 감사합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넌 죽었다. 히야! 히야! 헤이! 히야! 히야! 헤이! 좋아. 집을 원천 봉쇄하는 거지. 아무도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덫을 깔아주고요. 집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지, 위급 상황에. 어, 나쁘지 않아. 어, 거기 팽민이 들어와. 야, 거기 덫 있는데. 저기다 걸어야겠는데? 아이고 맙소사, 우리 이제 죽었어. 아! 아, 존나 아파. 이씨, 팽민이 잡으러 가야 되는데. 팽민이는 위로 올라갔을 것 같아. 팽민이 발견. 언덕에 있었던 건 저도 맞는데 그건 팽민이가 아니었어. 너 저렇게 봤네. 넌 이미 죽어 있다. 각인가? 각인데? 내려. 뚝! 아, 뭐야 이거? 뭐지? 이 나무에 막혔는데? 아, 잠깐, 이거 런지가 왜 안 됐지 방금? 근데 주변 아픈가요? 한 번도 안 걸려봐서 잘 모르겠네요. 내려. 내리라고. 나 유기왕 안 봤나?
트래퍼로 발동하면 표정 다 썩으면서 식은땀 흘리고 벌벌 떤다 아이가. 아이 윌 파인드 유 앤드 킬 유. 히얼스 쥬니! 히얼스 쥬니! 내려! 내려! 아, 내 뚜 뭐야 이건 이거 갑니다. 야, 씨, 저 개구 있다. 개구를 받겠지 이 녀석? 하루 종일 그금 올리느라 힘들었다. 이제 퇴근 준비해야지. 도영 많이 잡어. 아, 예, 알겠습니다. 에파 빌런님 고마워요. 아, 개구 지금은 못 닫아. 그 개구 패치는 오늘이 아니고 이제 테스업이 적용이 되면은 그때. 개구 닫는 거는 나중에 적용이 되겠죠? 정서베는? 그러니까 테서베는 지금 개구를 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발전기를 돌려야지 개구가 다시 열리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개구를 살인마가 닫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전기를 돌리지 않으면 다시 개봉이 안 되는 걸로. 다 돌아갔을 때는 못 닫아요. 그렇군. 아, 진짜 거지 같다, 이렇게. 정말 제, 그, 해그 1캐와 더불어 제일 빡치는 1캐 중에 하나예요. 덫에 안 걸려! 할 줄 아는 애들은! 방금 전 판 애들도 덫 걸리는 애 봤어요? 그 어쩌다 급해가지고 한번 걸린 거지. 전구는 쉽지. 그건 그냥 똥가루만 뿌리면 되니까. 이게 힘들지. 다 돌아가도 계속 닫을 수 있대요? 아, 그래? 나와봐야지 알겠다. 뭐 바뀌겠지 또. 클로드 4명이야? 클로드 4명이야. 제라툴 스타크래프트 대사 뭐였죠? 한번 틀어야겠다. 다크템플러 대사 뭐지? 여깄다. 어둠 도리다 세르투. Glad I am to see that you've returned home after these many decades. But this strange guest. 이거는 대사네.
그 무슨 안개 짙게 만드는 그거 오퍼링 끼고 그 좀 되게 어두운 맵 있거든요? 방금 전 맵인가? 하여튼 거기서 그거 쓰면은 플로데드 안 보이더라고. 썩은 들판. 좋아, 의식의 흐름으로 깔아보자. 이번에 킬 포기하고 의식의 흐름으로 간다. 자, 의식의 흐름으로 간다. 심장 소리 듣고 빠지죠? 뭐야? 뒤에 있네. 아, 여기 옆에 있네, 옆에. 발자국이 찍혀버리고. 뭐야, 걸린 것 같은데? 아, 해제를 하셨어요? 미치겠다, 이거. 아, 나 이렇게 어떻게 하냐. 영겁의 일캐 속에서 거의 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나 돈가스 들고 있구나. 점수작 신호를 보내. 아, 저는 기본적으로 점수작을 잘 안 해서 안 하는 편이라. 무엇보다 지겨워, 그거 하고 있으면. 야, 발전기 벌써 켜졌네? 그래, 이런 데다 깔아야 돼. 빰빠라밤빠라밤. 찾았다. 한 명 걸었는데 발전기 두 개가 켜진. 이거는 그 언짠 각이 보입니다. 언짠 각이 보이고 있어요. 치킨? 언짠 각이다. 이거. 뭐지? 덫에 걸렸는데? 뭐? 아, 내 방금 시킨 치킨이구만. 좋아, 이 덫에 현혹되라. 오구셀 피자 오구 박스 시켰습니다. 제발 생존 많이만 들어오셔서 피자 다 먹을 때까지 아저씨 대바대하게 해주세요. 예, 이번 이캐는 끝났고 거의 뭐 끝났다고 봐도 되죠. 그건 그렇고, 아, 이 킬은 하고 싶은데 이번 판. 어, 저 뭐야, 이거 건드렸네. 심지어 일로 빠졌네. 이놈의 새끼. 어, 뭐야, 이거 안 맞아? 일단 여기 있는 애 자 쫓아가자. 치킨. 지금 여기 한 명도 아짱거리고 있는데 저 덫을 가져와야겠다. 이거 가져와서 저기다 깔아야겠다. 뭐야, 죽었어. 어? 발소리 들린 것 같은데? 좋아, 이거 황배 간다. 황배 간다. 갈 수 있다, 이거. 황배 갈 수 있다, 이거. 2킬? 할 수 있다. 1킬 했으니까 이제 1킬만 다음에.
으아스! 오른쪽으로 빠져주고요. 아, 개모대. 아들 보리다스. 내 목숨을. 아! 좋아, 발전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자. 다시 덫을 하나 깔아주고. 좋았어, 저쪽이야. 스킬 체크를 실패한 걸로 봐선 여기 대리니가 있는 것 같아. 좋았어. 저쪽 발전기가 다 켜졌겠지만 아드레날린이 아닌 이상은 이 친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잘하는 친구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아마 바로 출구를 열고 구하러 올 거예요. 그 점을 노려서 바로 출구로 달립니다. 거의 열렸네? 한 명 쫓아내고 그냥 반대로 들어가야겠다. 어? 뭐야, 벽 걸렸어. 왜 못 풀고 있지? 덫을 들어야 되는데? 덫을 들고 싶은데 난. 아마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는데 제가 보기에 얘 눈에는 살아서 나갈 것 같아. 아, 근데 한 방 켜졌네? 오면 뒤진다, 진짜. 아, 내 QHD WN 이사원이어서. 감사합니다. 한 명 어디 갔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뭐야, 구석으로 갔나? 뭘 놀라고 그래? 고한텐 이게 황벨리다. 지게시게 놔둬. 뭐야, 야 지렁이 어디로 갔냐? 진짜 모험을 떠난 거 아니야, 지렁이? 저기까지 갔네? 만세. 군도님의 목은처럼 희망이 없다고 알리세요. 야, 지렁이 어딨냐? 오늘 트위치는 알차다. 김도의 생활 여기... 여행 소개 방송에 초콜로와 동력. 여기다 씨발 지렁이. 와 씨. 아, 이렇게 빠르지 지렁이가?
죽은 모근을 일으키는 방법은 없을까? 모크로맨서. 네, 오늘 많이 이겼다. 네, 닥터로 웃음치료 하고 가자. 웃음치료 하고 가자. 이제 원짠 각이야 이제. 이번 판 원짠 각이야. 이거 대림 다 이대리 내가 봄 다 이대리. 웃음치료 갑시다. 자신감이 정말. 심지어 저조차도 저런 자신감은. 상남자야. 근데 방금 전에 클로데 노또 그렇고 약간 조심스럽게 트위치 시청자의 한 표 투표해봅니다. 아, 네, 똘똘똘 도사자 동인진님 감사합니다. 축구요? 축구를 한다고? 아, 그래? 어! 치료관이네. 야 뭐야, 불토가 여기 있어. 찾으러 다니자. 오잉? 이 녀석. 좋았어. 아, 불토 옆에 갈고리. 굉장히 이거는 캠핑이다. 이거는 캠핑이다. 미안한데 이건 캠핑이다.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미안한데 이거는 캠핑이야.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딴 애들 3명, 나머지 3명 다 발전기 돌리고 그냥 얘 말려 죽여도 그냥 상관없어. 그냥 이거는 최소 2킬이에요. 구하러 왔죠. 2명 왔네? 한 명이 발전기 키고 고인물이야, 한 명은. 네, 두 명이 구하러 왔는데 아마 돌리다 말고 온 것 같아. 옆에 토템 뭐냐고요? 불, 그거 루인이야. 아, 왜 하시냐고 바로 잡아먹고. 어우! 교체! 좋아, 교체로 간다. 교체. 돌아가지고.
어차피 치료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교체도 나쁘지 않아. 교체합시다. 아, 근데 이게 두 명이 와가지고 굉장히 영리해. 지금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이야. 아마 다음에도 두 명이 같이 오지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2킬을 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겠죠? 네, 치료 다 하고 올라 그래. 퇴근에 실패했다. 다시 김도 방송 보러 왔다. 아, 내 아빠 빌런이야. 오자마자 올킬하는 걸 봐서 기분이 조금 즐기시게 해야겠어. 이렇게 깬 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는 깰 것 같은데? 얘 범찬이 아니야? 야, 불뚝기 이거 잘 킨다. 이렇게도 깨고, 생존자 뚝배기도 깨고, 사람 가지고. 저 미안한데, 한 명 더 오지 않았으면. 그렇습니다. 아직 걸어도 돼요. 아, 네, 론러닝. 방금 데드하드를 쓴 것 같아. 그런 고급 기술을 쓰다니 용서할 수 없다. 야, 씨, 루인 끼고 발전기 4개가 그냥 돌아가 버리네? 세상에. 존나 잘해. 좋았어. 캠핑 가자. 캠핑 가자. 캠핑 나쁘지 않아. 돌아가지고 일단 한 명 위치는 파악했고요. 뛰어가는데 열심히. 아, 저게 범찬이구나. 저 티셔츠로 봐서는 범찬쿤이 아닌가 합니다. 저 돌린다. 지금 보였는데? 좋아. 이거 잘하면 3킬 볼 수 있어. 이거 잘하면 3킬 볼 수 있어. 이거 진짜로 리얼로.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범찬 군, 내가 맞다고. 범찬 군. 아!
어? 범치앙쿤! 이럴수가! 부숴! 그리고 만들어! 갈고리가 없는걸 범치앙쿤? 미안해 범치앙쿤. 불굴이 없으면 나갈 수 없다고. 와 여기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어. 어서 개구를 찾으라고. 개구를 찾아야 한다고. 연속 올킬이라니 고여버렸다. 내가 지뢰찾기를 하고 있을 동안 개구를 찾으라고. 잠시만요. 음악 어디 갔지? 김도의 모근과 모든 사람의 모근을 곱하면 0개이다오 X. 아 역시 지뢰찾기 부금은 언더테일이지. 아! 아 개모담. 오빠 멋있다. 아, 네 양팡머공님 12개월 구독 고마워요. 뭐야 갓꿀이 없는 거야? 어째서 그러한 갓폭이 없는 것이지? 어? 오늘은 지렁이 말리기 좋은 날씨네요. 어째서 그러한 갓폭이 없는 것이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개. 오케이 좋았어. 아 계좌라고. 두 개? 한 개? 오늘 생존자 중 절반만 바칠 것이다. 세 개. 두 개니까 없고 여기 있고. 아 역시 가뢰찾기야. 너무 재밌고 솔직히 이게 살인마보다 재밌는 것 같아. 두 개? 아 두 개. 자 세 개. 한 개, 두 개. 아 너무 재밌고. 좋아 이제 갈고리 근처로 간 친구는 걸어주도록 하자. 어. 어째서 갈고리로 가지 않는 것이지? 킹도형 애고니 관심을 받고 있다 있으신가요? 받고 싶다는 뜻인가? 완전 박겸이라 안 하시려나? 아, 악마 식스. 아, 저 에곤이 관심 있어요. 그 듣기로는 아주 잘 빚어진 똥이라고 하더라고.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네 개? 여기. 알지. 아! 죄송합니다. 이게 또 방종 전에 이런 또 인성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미안하고요. 하지만 이 살인마의 세계는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에 지뢰찾기 교수 침착맨님께 강의를 받아보죠. 이것 또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